운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아. 내가 어떤 전문적인 거 그런 걸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아. 근데 우리 이 장남자손도 보면 살아오면서 보면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. 네. 어? 뭐 가다가 이렇게 고비고비가 있었다는 거야. 어? 네. 고비고비가 있고 또 내가 뭐를 그런 게 있어. 고비고비가 있고 그걸 또 뛰어넘어야지 내가 또 되고 이런 거 그런 게 좀 있어. 그래서 지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 계속. 네. 그치? 근데 앞으로 해나간다는 게 참 힘들다 소리가 나와. 네. 앞으로 내가 지금 뭐 수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전향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? 네,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자신은 아직 없는. 왜냐면 그 한 길만 이렇게 와야 되는 사주니까. 그치? 근데 내가 어떤 여건이 됐든 내가 조금 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몸 때문에 그랬든 어쨌든 그런 건 있을 거야. 근데 참 있잖아, 고비고비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조금 이 실력을 쌓아가지고 네. 본인이 조금 선수 생활도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. 그게 없어, 끈기가. 그래 안 그래요? 좀 그런 거 보면 그래. 하지? 네. 그렇게 했으면 좋잖아. 어떤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게 좋잖아. 네. 그런 거를 조금 놓쳤어. 그게 어떤 꿈이나 야망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이 말이야. 네. 그런 쪽으로 내가 막 끌고 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욕심이 조금 적었다라는 거지. 네. 네. 그렇다고 그래. 그리고 지금 수영을 하고 있으면 수영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제 강사할 거 아니야. 네, 강사하고 있어. 네. 수영 강사할 거 아니야. 그럼 강사면은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지고 하면 네. 또 수영하고 연관된 일이 됐든 아니면 아예 다른 걸 하든지 지금. 그래야 되는 어떤 기로점이 있어. 35이 되면 내가 바뀌어. 다른 쪽으로. 다른 거 생각해 본 거 있냐고. 운동 말고 생각해 본 게 없잖아. 네. 운동 말고는 따로. 운동 말고는 본인이 뭐 장사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했다는 거지. 그럼 운동 쪽으로 한다고 그래도 내가 한 가지 본인한테 일러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못한 거를 내가 가르치는 사람한테 그거를 어떻게 돼? 대리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가라는 거야. 네.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야 돼 하는 거야? 네, 뭐 지도자나 이런 거. 그렇지.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런 쪽으로. 그런 쪽으로 하라.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, 네. 막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하고 연관이 있어. 본인의 어떤 정신력하고. 내가 조금 정신이 좀 강인해져야 되겠다. 라는 거야. 깨부리지 말라는 얘기야. 네. 깨부리지 말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. 그치? 그 몸이 아파갖고 어떻게 계속 해나가려는가 그것도 조금 문제는 문제야. 근데 이 길로 가긴 가야 된다 소리는 맞아. 그래서 지금은 강사라고 그러면은, 네. 어떤 내가 이 직업적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내 위치가 바뀐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. 내 위치를 조금 바꾼다. 위치를? 내 위치를 조금 바꿔서 내가 뭔가를 또 새로운 거. 왜냐면은 본인도 항상 보면 같은 길을 걸어오긴 하지만 새로운 거를 좋아한단 말이야. 네. 네. 늘 바뀌고 뭔가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게 있어. 그럼 거기에 내가 잠깐 곧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내가 화이팅을 하게 되고 이래. 근데 계속 이렇게 묵어가고 하면 있잖아. 거기 본인이 찐이 빠지고 힘이 든다 소리가 나오거든. 네.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자신이 없어. 막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. 다른 일을 생각해도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본인 실력을 본인이
인정을 못 한다는 거야. 본인 자신을 인정 못 한다는 소리지. 그래 안 그래요? 그치. 그래. 맞는 말인 것 같아. 내가 갖고 있는 실력. 내가 지금 강사를 하고 있지만 나는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켜야 되잖아. 실력도 더 늘려야 되고.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넘을 감 떨어지기만 바라면은 본인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몸은 또 자꾸 안 좋아지게 될 것이고 무리를 하게 될 것이고. 이렇게 좀 요령도 피우면서 끈기를 가지려는 거야. 너무 요령이 없어. 네. 그렇지. 요령이라는 거. 조금 깨도 부려가면서 대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줘야죠.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는 거는 무리가 온다는 거야. 내 머리로, 내 몸으로 무리가 와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. 내가 어느 정도 요령을 부리면서 내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. 더. 다 끝난 건 아니다. 라는 거지. 왜 선수의 생각을 안 했어? 저 수영이 전공은 아니어서 좀 수영을 할 줄도 알지도 몰랐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수영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운동을 시작한 것도 그냥 공부가 별로 흥미가 없었어가지고 이제 그냥 해볼래? 해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했던 거거든요. 그것도 이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. 어려워서 이게 그 보디빌딩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식단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. 어릴 때 하려고 하니까. 근데 끈기가 없다 그러잖아 내가 아까. 네 맞아요. 그치. 뭐가 됐든 끈기를 가져야 되잖아. 끈기가 없어. 약해. 등치나 체격이나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고, 약해 빠졌어. 이렇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보디빌딩인가 바디빌딩 이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. 네. 못 가요. 네. 내가 봤을 때는 상태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쪽으로 다시 간다는 건 조금 힘이 들 것 같다라는 거지. 그래서 지금 하는 거에 내 실력을 조금 더 키우라는 거야. 그래서. 지금 하는 일에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. 조금 더 실력을 키워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하든지 내가 못한 거를 그 밑에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 꿈을 같이 실어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보람을 찾아야 되잖아. 그냥 막연하잖아 지금. 네. 막연해. 맞죠. 그렇다고 끈기가 있어서 그냥 일을 악물고 하는 것도 아니고, 그지? 그 요령을 피운다는 거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조금 시험시험 해주면서 하라는 거지, 노는 걸 요령을 피우라는 게 아니야. 노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나중에 진짜 운동도 못하고 장사를 해나가나 하면 그것도 아니단 말이지. 그거 먼 훗날 내가 할 게 없으면 뭐 그걸 먹고 살라고는 하겠지.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이 조금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데 제일 본인한테 제일 약한 게 뭐냐 끈기가 없다라는 거야. 어? 네. 조금 끈기 있게 해. 아 네. 독하게 좀 해. 독한 마음 갖고. 더 열심히 하겠네요. 그렇지. 열심히 해야지. 그래야지 또 예를 들어서 나를 찾아주는 애들이 저 선생님 참 잘 가르친다.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본인이 또 거기에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. 근데 내가 실력을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나도 실력을 높여야 돼. 노력을 해야 돼. 그걸 안 하고서 남을 무작정? 몸이 좋아서? 그건 아니지. 그렇지? 네.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. 저 막상 여자친구가 생길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. 누구? 여자친구? 네. 여자친구는 올해 또 들어와. 올해? 올해 또 여자친구는 들어와. 근데 여자친구를 만나도 내가 봤을 땐 본인이 참 답답하다는 소리가 나와. 여자가 저를 답답해 한다는? 답답해 하겠어. 좀 본인이. 등치에 비해서 네. 본인의 체격에 비해서 본인이 조금 소심하다는 소리가 나온다. 네, 그런 말 많이 들어요. 그치? 네. 너무 소심해.
어디 적극적이고 이러지를 못하고 소심해. 그리고 뭐가 됐든 난 좀 지나서 후회하는 스타일이야. 네, 맞아요. 그 순간에 내가 조금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는 못하고. 근데 올해도 여자친구는 들어와. 혹시 뭐 결혼이나 이런 건 뭐 멀리 있을까요? 결혼은 조금 있어야 돼. 그래도 앞으로 한 5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. 그렇게 보고. 근데 그 같이 운동하는 사람일 것 같아, 여자친구가. 같은 뭐 직종에 있는 그런. 같은 강사. 뭐 아니면 이럴 것 같아. 그럼 본인이 소심하잖아. 네. 조금 적극적인 여자가 들어온다. 성격이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친구. 잘 잡아. 네. 본인이 부족한 거를 채워주니까, 여자가. 네. 본인이 줄 알겠어? 본인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끈기도 없고 뭔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더라면 본인의 사주에서 가장 좋은 거는 처복이 있다라는 거야. 아, 처복이 있다고? 네. 깨울러가지고. 아, 나름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족해. 부족하군 많이. 그치? 근데 처복이 좀 있어.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체육관이 됐든 뭐 그런 쪽이 됐든 뭐 할 수 있는, 여자는 본인보다 훨씬 활발하고 훨씬 열정적이고 이런 여자가 들어온다. 그러니까 올해 인연법은 들어와. 잘해 해서 잘 잡아. 그러면 전에 그 다시 뭐 이렇게 그런 건 없겠죠? 헤어졌던 여자친구? 네. 재회? 네. 그것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봐. 그래서 미련이 남았냐고 물어보는 건데. 네.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의 그 어떤 그런 바람이 불면 본인이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말이야. 새로운 인연을 선택하겠지. 그렇죠. 네. 그 의미 없는 일이 사실상. 네. 응? 또 물어볼 거 있어? 없을 것 같습니다. 없지? 네. 오늘을 열심히 다뤄라. 네. 실력을 조금 더 키워라. 알겠습니다.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.